법원과 헌법재판소 나오네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할까? 사법.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 같은 말이래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뭐 이것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는 거야. 법원의 독립. 법원의 조직이나 운영이, 그죠? 법원의 조직이나 운영은 외부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법관은 외부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헌법하고 법률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심판해야 돼요. 그죠? 법원의 조직과 기능 볼게요. 법원. 법 질서의 침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법의 권한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원이에요. 법원의 조직은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지방, 고등, 대법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이에요. 3심 판결을 담당하고요. 2심 판결을 하는 것이 고등법원이에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받아요. 1심 사건을 재판하는 건 지방법원이에요. 지방법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맡은 1심 판결에 항소 사건을 재판한대요. 합의부는. 그 다음에 특허권, 상표권, 이런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한 분쟁 사건을 재판하는 게 특허법원. 행정법원은 뭐 개인이 아니라 국가 기관 때문에 그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죠 그런 소송 사건을 재판하는 곳이에요. 가정법원은 가사 그다음에 소년 보호 사건 이런 것을 재판하는 곳이 가정법원이에요. 자, 법원의 기능 재판이라는 건 법률을 적용해서 그저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재판이에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재판 진행 중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명령 규칙의 위헌 심사. 아까 법률이 그저 헌법에 위배되는지, 또 대통령 뭐 명령 같은 것들이 그지 헌법에 위배되는지, 국가기관이 만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대법원에서 심사해요. 이거는 행정부 견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청이나 뭐 이런 데서 그지 명령 규칙 이런 거를 만들잖아요. 그죠? 법을 자기네들이 뭐 조례도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것들이 이런 거에 위배되는지 보는 거야.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만든 법률, 행정부의 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여 구제해 주는 사법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최고법인 헌법을 수호해요. 국민의 기본권 권리를 보장해요. 그죠? 항상 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계속 나와요.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임기가 6년이에요. 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은 그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소장은 누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보도록 하죠. 위헌 법률을 심판해요. 법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거야. 법원의 제청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 소원 심판. 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누가?
국민이 직접 하는 거야. 알았죠? 국민이 직접. 이거는 법원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 대통령, 장관, 법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공직에서 파면하도록 국회가 의결했을 때, 누가? 이거는 국회가 의결했을 때, 국회에서 얘기했을 때, 그죠?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권한 쟁의 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발생하는 거였을 때, 국가기관과 기관, 그죠? 기관.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그죠?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경우, 그죠? 침해한 경우.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면 누가 하는 거야? 이번엔 정부가. 그죠? 이를 심판해 주는 거야. 정부가 일하는 거네요. 자, 법원의 조직은 보면은 대법원하고 고등법원하고 특허법원은 거의 동급이네요. 특허법원만 따로 있는 거야? 그지? 사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두 개만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법원과 감사원? 아니죠. 감사원은 행정부 거잖아요. 그죠? 맞죠?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의 작용을 담당하는 곳, 맞죠? 그 다음에 법에 따라 판결해 법 질서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거 맞죠? 답은 3번 갈게요. 우리 헌법은 모든 시민들이 사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무슨 사법권을 다 가지면은 안 되죠.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요. 이거는 만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는 건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안 돼요. 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고르래요. 고등법원 이렇게 높은 법원에서 주로 1심 판결을 재판하는 건 아니죠. 고등법원은 2심 판결이라고 그랬죠. 2심 판결. 그지? 2심 사건을 하는 거야. 그죠?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이 2심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헌법재판소인데요. 두 개. 옳은 설명 두 개를 찾으래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거 맞지요? 헌법재판의 결과는 재판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요?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이 아니지요, 그죠? 대통령이, 그지? 대통령이. 그럼 이게 맞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나 행정부의 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보는 거고요. 이 니은을 한번 볼게요. 헌법재판의 결과는 재판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재판과는 달라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2번. 어디냐? 뭐 재판을 통해 해결되고요. 재판을 진행하다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 청구해요. 누가? 아니, 법원이에요, 법원. 법원은 재판도 하지만 위헌 법률 심판 재청도 하고요.
명령 규칙의 위헌 심사 등을 해야. 알았죠? 사법권은 뭐 사법권에 대해 볼까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해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이나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않아요. 법원의 조직과 역할을 판서한 거예요. 판서한 거예요. 옳게 적힌 내용을 골라라. 두 개네요. 두 개. 고등법원이 최고법원이 아니죠. 특허법원. 고등법원과 동급인 거 아까 본것 같았어요. 특허 임무랑 관련된 분쟁 사건을 담당하지요. 맞아요. 지방법원,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정작용에 대한 소송 사건을 하는 곳은 행정소송, 행정법원이에요. 이거는 답은 4번이겠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이에요. 제일 밑에 있었죠. 그죠? 가사사건, 소년보호 사건을 재판해요. 답은 4번. 법원을, 가법원, 나법원을 찾아보래요. 이 씨와 김 씨는 결혼한 지 경제적 이거로 이혼을 결심하였다. 가사 사건이니까 가정법원이라고 쓰세요. 동그라미 업체는 새로운 세탁 기술을 직접 개발했어요. 특허 신청이에요. 특허 심판원은 이를 거절했어요. 뭐요? 특허 법원이라고 보십시오. 대법원이 저기 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법원 틀린 것은, 그죠? 주로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을 재판하죠. 특허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그죠? 특허법원에서 여기서 그제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위가 저만큼이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가해 장은 고등법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맞는데. 고등법원이 국회죠? 그죠? 국회의 동의를 얻어요. 답은 3번 갈게요. 법원의 기능인데요. 6번.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래요. 두개 고를 거예요. 입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지 않죠. 그죠? 행정부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해요. 헌법재판소죠? 법원이 아니라, 그죠? 답은 5번이겠네요. 범죄의 유무를 가려요.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려요. 답은 5번. 헌법재판소인데요. 틀린 것은, 그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에요. 재판을 통해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답은 2번이에요. 재판을 통해, 그거는 법원이죠. 그죠? 법원이에요. 요거는 법원이에요. 그림을 통해 알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서로 사랑하는데 성과 권위 같으면 결혼할 수 없는 법률 때문에, 그지? 법원에서 제청한 동성동본 간의 혼인금지를 하는 민법조항에 대해, 그저 위헌으로 판결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이거 위헌 법률 심판이야, 헌법 소원 심판이야? 위헌 법률 심판이에요. 이 국회가 만든 법률이 어긋났잖아요. 헌법에 어긋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에요. 가나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는 뭐고, 나는 뭐냐, 이거죠.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공직에서 파면하도록 국회가 의결했을 때그 타당성을 심판하는 거, 탄핵 심판이에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아무튼 국가기관 간에 권한 다툼을 심판하는 건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답은 1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문제 보도록 할까? 헌법재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이란 좁은 의미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거지만 넓은 의미로는 헌법에 관한 쟁의나 헌법에 대한 침해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얘기한대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은? 국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헌법 위반 심판.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이나 규칙의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이나 규칙의, 이거는 한번 볼까요? 여기 헌법재판소가 예, 그 권한들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권한이 있는데 여기 없고요. 그건 어디 있냐면요. 법원의 기능 권한이라 권한이라 법원의 기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네. 명령 규칙 위헌 심사가 있죠? 국가기관이 만든 명령이나 규칙이 그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보는 대법원에서 심사하는 거는 명령 규칙 위헌 심사예요. 요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치? 법원, 대법원에서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치? 헌법재판소가 아니에요. 답은 3번 갈 거야. 자.